냉삼도 먹었겠다. 힘내서 걸어볼까요? 그런데 어? 아무리 핫하다지만 수리단길에서는 한약방도 줄 서서 기다리나요? 앉아계세요. 저희 지금 순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순서요? 여기 웨이팅 순서예요. 웨이팅? 네. 한약방에서 웨이팅이라고요? 가만히 보니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긴가민가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우와, 분위기 대반전. 빈티지한 소품이 눈에 띄고요. 오래된 한약방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살린 수리단길의 비밀을 아지트랍니다. 그런데 진짜 보약을 먹긴 먹네요. 네, 즙이 있죠. 지금 뭐 한약 드시는 거예요? 네, 약이에요. 105만 원 한 봉지도 먹어줘야 돼요. 과자 그러네요. 네. 이 과자. 알죠. 네. 약이니까. 뭔가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정신건강. 정신건강. 사장님 생명연장 세트 하나 주세요. 네, 생명연장 세트 하나만 주세요. 메뉴 이름이 뭐라 그랬죠? 흑염소. 흑염소 세트. 네네. 녹용 세트. 녹용 세트 있고. 흑염소. 흑염소. 녹용 세트라고 녹용은 없고요. 뜨거운 그를 위해서 한껏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이것. 은은한 불향과 단짠 소스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 이보다 완벽할 순 없다. 각종 고기부터 아삭한 채소, 쫄깃한 해물까지 내 마음에 꽂힌 순서대로 골라 먹는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이름의 꼬치구이 등장이요. 먹는 방법 다양하게. 먼저 우아한 파이. 깔끔하게 한 입에 엉. 5년의 맛을 즐기란다. 이번엔 꼬치 채로 뭐든 맛있으면 되겠죠? 고기 꼬치 먹으면 불맛이 확 나면서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고기, 해물, 채소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 곳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데이트에 좀 질렸을 때 좀 이렇게 새롭게 하고 싶을 때 이제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